유럽의 여러 EU에 소속된 나라들이 이스라엘 상품을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상품이 굉장히 질이 좋습니다. 농산물도 아주 좋고 꽃도 아름답고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감은 우리 권사님 가끔 잘 사오시는데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EU하고 이스라엘과 통상 계약이 뭐냐면은 거기서 오늘 모든 그 통상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안 받습니다. 통상 협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제부터는 웨스트뱅크 지역과 가자 지역에서 만든 이 농산물과 상품은 이스라엘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뭘 의미해요? 이스라엘 내에 있는 웨스트뱅크 지역과 이 가자 지역에 또 하나의 나라가 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 눈앞에 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U 지도자들하고 피에로 지도자들하고 이 상품에 관한 것도 서로 웨스트뱅크 지역은 피에로에서 만든 상품이고 또 다른 지역에서 온 것은 이스라엘.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이 여기에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이스라엘에 이미 두 나라가 세워진 것은 기정사실이란 말입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고위 특사의 발언에 의하면은 오바마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피에로 간의 평화협상 성사에 관계없이 피에로 국가를 유엔을 앞장서서 세웠다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 된 겁니다. 그러면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옵션이 없습니다. 또 특별히 평화회담의 내용 중에 뭐냐면은 국경선을 확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피에로 국가가 세워지기 때문에 거기에 국경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번에 간접회담에서 결정을 짓는데 놀랍게도 1967년 6월 전쟁 이전에 국경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웨스트뱅크 지역, 또 골란 하이츠 지역, 또 가자 지역 전부 이스라엘 국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것을 끝까지 뒤에서 제일 강력한 서포트자로 지금 이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서 피에로 국가를 세우는 이 일을 가장 앞서서 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나타냐후 행정부로 하여금 국경선 협상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합의점에 도달하도록 강력하게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국경선이 확정되면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이게 합의를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3월 28일 전으로 해가지고 오순절이 시작됩니다. 아니, 6월절이 시작됩니다. 6월절이 시작되면서부터 오매를 계산합니다. 날짜를 매일 세웁니다. 하루 이틀 사흘, 77이 49, 그 다음에 하루를 더해가지고 오순절. 오순절까지 공교롭게도 미국이요. 국경선을 확정 지는 일에 합의를 보라. 아주 시안부를 했습니다. 그를 지금 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다른 이 피해 팔레스타인 국가에서 하는 일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절기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이 사자회담이니 국경선 협정 이건 뭐 시한부를 들었는데 거의 지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해가지고 금년 62년이 생일을 맞습니다. 그러면은 62는 뭔지 아세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70일에가 나오죠. 70일에, 62일에, 한일에, 7일에가 나오죠.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간접 회담에서 국경선 결정 합의가 4개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오순절 전후로 해가지고 정식으로 그들이 국경선 선 그 평화 회담에 합의를 본다는 것은 계약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약은 뭡니까? 다니엘서의 9장에 보면은 계약이 나오죠. 그래서 이 국경선 문제는 너무너무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쭉 제가 이렇게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유엔 결의안 181은 예루살렘을 국제 도시화하자 그러고 1949년 이스라엘의 정전 협정 지도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960년 6.1 전쟁으로 지금 가자 지역과 웨스트뱅크 지역과 골란하이 지역을 다 그들이 공격하려다가 다 뺏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967년 그렇게 피 흘려서 얻은 6.1 전쟁의 결과를 지금 땅을 다시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요, 이스라엘 내에 정말 토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우리가 읽은 요엘서의 메시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을 가르고 피해로 국가를 세우는 일은 성경에서 환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엄청난 무서운 환란 시대에 돌입하는 이와 같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6절 보면 너희는 자식을 해삭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잡고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예레미야서 30장 7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많은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니 결단고 피하지 못하리라. 성경을 보면은요, 야 이제는 이스라엘 지역의 중동의 평화가 왔구나. 피해로 국가가 세워가지고 서로 평화롭게 살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되는 이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나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지 내가 너를 치료해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시편 102편 16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다. 시편 147편 2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이와 같은 환란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결국은 잃어버렸던 땅 분리된 땅을 다시 회복하여 흩어진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영광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메시아 왕국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하늘나라에서 뜻이 이루어진 땅에서. 그래서 주의 나라의 회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 갇힌 것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환란 중에는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예레미야에서의 예언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땅을 가라는 문제는 시한. 금년 오순절 전후를 해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가르치는 어떤 사람들은요, 금년의 무서운 7년 환란의 시작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이해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땅을 가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심판을 하면 먼저 그 땅을 가르는 것을 주역을 담당했던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전쟁을 일으키게 그 전쟁이 바로 이란 전쟁입니다. 현재 발전되고 있는 이란과의 전쟁에 관한 내용은 미국이 이란을 경제적